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 과제입니다. 실습 문제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이걸 풀어서 답을 적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자, 우리 국가 통계 포털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모집단 조사,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코시스라는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 주소로. 자,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 여기 들어오셨죠? 그죠? 이 주소로 들어오면 여기에 우리가 뭐냐면 통계명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입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 자, 요렇게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통계 선택해서 그동안 통계 조사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위에 메뉴 중에서 여기 보세요. 위에 메뉴 중에서 보면 통계표 말고 통계 설명 자료라는 메뉴가 하나 위에 있습니다. 통계 설명 자료. 여기는 실제 통계 값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 말고 통계 설명 자료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 한 건이 뜰 거예요. 얘를 눌러 보시면 실제로 이 통계 조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많은 통계 자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조사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작성 부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우리가 하나재단이라고 부르는 이제 남북 하나재단에서 하고요. 목적은 뭐 실태 조사를 한다 그러고 범위는 여기 조사 대상 나와 있죠? 조사 대상 나와 있고 전국을 다 조사하네요. 전국 조사한다는 얘기는 아마 뒤에 그 군집 추출로 할 겁니다. 특정 구를 정해서 다 조사를 못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조사 항목은 이런 항목들을 조사를 하고요. 조사 단위는 1년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 기간, 이렇게 2017년에 조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나와 있고, 뒤에 가보면은 자료 수집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사 연락, 체계, 표본 설계, 밑에 보면 표본 설계 보시면, 모집단,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이 동일하죠. 그냥 북한 이탈 주민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네요. 나이도 제한이 없네요.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한다. 표본 추출법은 통일부의 이상, 여기 보면은 명부가 있네요. 그죠? 명부를 가지고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고요. 추출 단위는 총 40개쯤 층화 표본을 했다는 거네요. 근데 성은 남자 여자니까 두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연령대를 총 5개로 층화를 나누고 즉 남자 여자의 연령대가 또 5개니까 요거 두 개만 합쳐도 10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층화 표본 위에 층을 나눠줬고요. 개통 추출법 개통 추출법은 뭐였었죠? 집납추출법 말고 개통. 자, 모르면 여기 보면 되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전부 다 오픈북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모르면 보세요. 이 자료들을. 자료 보는 거 전혀 여러분들 저기 다 보시면 돼요. 알았죠? 제가 뭐 물어보면 빨리 자료를 뒤지세요. 뭐 PPT도 좋고 뒤져서 찾으시면 됩니다. 개통추출법은 뭐라 그랬죠? 개통추출법 여기 나와 있죠? 일정한 단위마다 한 명씩 뽑는 거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뽑는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전체 대상을 놓고 난수를 하나 뽑은 다음에 뭐 7번이든 5번이든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대상이 몇 명이었죠? 아까 전에 전체 대상이 지금 몇 명이었나? 제가 위에서 놓쳤네. 전체 대상 중에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개를 뽑는 그 개수 만약에 200명마다 한 명씩 뽑는다 그러면 난수표 하나 정해놓고 200번, 뭐 207번, 300, 407번, 607번 이렇게
뽑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계통 추출법을 쓴다고 했으니까. 뭐 저렇게 쭉 돼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런 걸 보시고 하시면 돼요. 아, 가중치도 줬죠. 아까 전에 가중치 얘기해줬죠. 그래서 가중치를 n분의 1로 스몰 n분의 라지 n으로 하는 게 이게 스몰 n은 표본이고 라지 n이 모집 단위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이해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저런 말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려 넘어가고 동영상 참고 자료를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좀 참고할 만한 자료인데 저는 뭐꼭제 강의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자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으로 보면 무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K무크고요. 무료로 오픈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강의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한테 맞는 수준에 맞는 걸로 들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UC 버클리라는 곳에서 강의하시는 이제 통계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스타학이라는 교수님 강의가 제가 보기에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줬으니까. 문제, 단점이 있죠?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라 그러면 더 비치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하시고, 요것도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숙명여자대학교 여인권 교수님이 하는 통계학 이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초통계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요게 중간고사 전까지, 요게 중간고사 이후, 요렇게 반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삼학점씩 두 번을 가리켜요. 엄청 길죠? 우리는 그거를 한 학기에 배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배우냐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론적으로 막 검증을 많이 해놨어요. 그게 왜 이론적으로 맞느냐, 막 거의 수학 공식처럼 계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는 통계 이론이 재밌어요. 이론을 좀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요거는 R을 이용하는 한계인데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R 프로그래밍 시간에 따로 할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요 통계학 책이 요 책입니다. 요 책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는데 일단은 요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는 좀더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요 강의 무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